참 어이가 없는 논쟁입니다. 호남에서 지지가 올라간다고 역선택 운운한다면 그간 당이 한 호남 동행 운운은 전부 거짓된 행동이었던가요? 호남 공약도 세우고 호남의 저희당 거부정서를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로 바꾸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니 이젠 역선택 운운하며 경선 여론조사에서 호남을 제외하자고 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네요. 대선 투표를 우리끼리만 합니까? 대선이 당 대표 뽑는 선거입니까? 80년 미국의 레이건은 공화당 출신이지만 민주당원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미 경준위에서 확정하고 최고위에서 추인한 경선 룰을 후보자 전원의 동의 없이 새로 구성된 당 경선위에서 일부의 농간으로 이를 뒤집으려고 한다면 경선판을 깨고 대선판을 망치려고 하는 이적행위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뻔한 행동들은 그만하십시오.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